세상이 지금 아무리 그또 참담해도 우리는 또이 진리 안에서 또 우리 기쁨을 느끼셔야 이 힘으로 또이 세상을 바꿀 그런 또 영감을 얻게 되고 또 능력을 얻게 돼요. 자, 이런 이유로 나는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인, 그래서 분명히 그리스도는 사도들한테는 주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주님이고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도 나의 주인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흔히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말 안에는요, 내가 종이다 하는 말이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나의 주님, 예,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도 주님이고 다 주님인데 내가 이 주인으로 보시는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한테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천지에 있는 모든 종족들에게 이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만물을 짓고 이름을 갖게 해주시고. 자, 이 이름 얘기를 왜 꺼내는지 보시죠. 하나님께서, 성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풍성한 영광에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성령을 통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들, 성도들의 속사람,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여기서 이 속사람은, 이 잠시만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 속사람이란 건요, 속사람은 우리의 양심입니다, 양심. 예, 속사람은요, 속사람은 이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은 다 한번 드렸었던 걸로 기억해요. 자, 혼이 있고, 육이 있고, 영이 있어요. 자, 그런데 내 혼과 육의 근원이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나의 영입니다. 이 성령이요, 사실은 나한테는 영이에요. 영인데 사실은 성령이에요. 요게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육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숨결,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혼작용이 일어납니다. 이 혼을 통해서 육신을 또 경영하죠. 육신을 만들어, 흙으로 육신을 빚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요게 창세기에 나온 영혼육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영은요, 사실은 내 영이죠.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부터 에고가 작동하는 건 혼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오감을 따집니다. 이 혼은. 내 생각, 내 감정. 그러니까 영도요, 내영 같은 거예요. 내영 같죠? 근데 사실은 근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숨결로 지금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게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서 움직이고 이렇게 돌아다닌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살아계신 것 자체가 이미 성령의 작용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 살잖아요. 그걸 죽은 영 상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영을 모르고 살아요. 그럼 혼이 육에만 충실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또뭐 육의 영향도 받고요. 이제 혼이 육을 따르기도 하고 또 육이 혼을 따르기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악의 길로 가는데, 요게 그럼 이제 뭘 따르냐? 육신의 법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긴 지금 성령법이 있는, 성령법은 성령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 못 하시니까 자꾸 내가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바리새파들처럼 내가 십계명 지켰잖아라고 생각하세요. 그 말이 육신의 법에 따르는 논리예요. 내가 이 육신법만 따랐다고, 내가 성령법 따랐잖아. 십계명 따랐잖아. 십계명이 성령법이죠. 따랐잖아. 그런데 영과 단련될 마음으로 이걸 따랐다고 하는 것 역시 육신의 법의 논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왜? 육신에 지배받는 이 혼은 절대 이 성령법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어요. 흉내는 낼수 있지만. 누가 그럼 할수 있냐? 성령법은 성령이 따르는 겁니다. 성령의 법이에요, 그냥. 성령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성령이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이 이제 영을 따르기 시작해야 이 영이 이혼 안에서 무슨 역사를 일으킵니까? 성령법이 구현되게 해줘요. 성령을 만나지 않고 성령법을 따른다.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근데 아주 못 따르냐? 그건 아니에요. 왜? 우리 안에 이미 영이 있기 때문에 음미하게는 일어나요, 일이.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죽은 영이라고 부르는 건 아주 죽어서가 아니라 이 존재를 우리가 모르고 사실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의식적으로 알게 되면 우리 영은 산영이 돼요. 그게 이 산영이 된 존재를 성도라고 합니다. 즉, 그때 원래 성령이었죠, 이 영이. 원래 성령인데 또 밖에서 성령이 와서 내가 성령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세요. 그렇게 이 오해하기 좋은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본질은 뭐라고요? 이미 내 영이 성령인데, 하나님의 숨결인데, 내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또 성령의 작용을 받아서 내가 각성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각성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령의 은총이 있어야 내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깨닫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되고 나면 이 혼이 이제 어떻게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내가 자녀고, 이쪽은 하나님이구나.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영이 뭐 그럴 리가. 이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구분하자면, 나의 영이라는 측면과 성령은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 성령. 그런데 뜻은 어때요? 하나예요. 동전이 앞뒤거든요. 내 입장에서 나의 뿌리라는 측면, 내 생각, 감정, 오감의 뿌리라는 측면에서 내 영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뿌리를 박지 않고 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한테 뿌리를 박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뽑혀서 있으면 말라 죽는다. 뿌리를 여기다 둬야만이 영생한다. 그러니까 이 영하고 분리된 채로 살다가는 혼육은 결과가 뭐겠어요? 사망이죠. 그리고 이걸 가로막는 이게 뭐겠어요? 이게 원죄예요, 죄. 아담이 지어서 우리까지 받게 됐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아담과 하나님을 분리시킨 그게 원죄예요. 우리도 그 원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아담이 잘했으면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안에 있는 영과 내가 소통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게 원죄예요, 우리 안에. 이게 이제 우리가 성령을 만난다는 거, 원죄가 박살나는 거죠. 원죄가 박살나고 이게 치워져야 이 막고 있는 게 영하고 혼이 바로 통하죠. 그러면 이게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가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내가 통해서 내 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자, 이 혼이 거듭납니다. 성령으로 인해 거듭나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영도 거듭나고 성령도 내 영도 죽은 영에서 산 영으로 거듭난다고 말할 수 있고, 원래 성령이었지만 나한테는 거듭나는 거죠. 영이 알려져 있지 않다가 이제 알려지게 되니까. 그리고 이 혼도 거듭나요. 이랬죠. 그래서 이 혼이 성령을 따르게 되잖아요. 육을 따르다가 이제 육을 따르는 혼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혼 중에 영을 따르는 혼이 있고 이제 육을 따르는 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괴로워하잖아요. 육신의 법을 따르는 이 혼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마음 안에. 근데 또 한편은 성령의 법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양심하고 싶은 이제 마음하고 욕망을 충족시키고 있는 마음이 싸움을 해요. 성령 체험 이후에. 이게 로마서의 큰 주제죠. 이 싸움에 대한 이야기. 자신에 대한 진솔한 고백.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여기서 속 사람은 누구겠어요? 요게 속 사람입니다. 속 사람이라고 부르는 지금 사도 바울이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말은요. 우리가 늘 말하는 양심 51%를 얘기하는 양심이 51%가 돼서 내 혼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라는. 속 사람은요. 여러분 양심을 말해요. 성령으로 인해 거듭난 혼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영혼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이 그냥 영혼이 아니라 여러분 양심으로 인해 거듭난 영혼을 말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양심이에요, 그냥 양심.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양심. 성령의 법을 따르고 싶은 그 마음이 속사람이에요. 그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얘기는 그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따르고 싶은 그 마음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혹의 겉사람이라면 이게 속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성령을 통해 강건하게 해주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양심적 영혼이 강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올바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즉 사랑의 진리,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인격이라기보다는 진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거하게 하시며, 여러분이 늘 성령법이 지금 그리스도인 거예요. 성령법을 늘 마음에 품고 사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또 육신의 마음으로 이해하시면 이래요. 아, 성령법. 근데 지금 내가 교회 가서 하는 거랑 다르지 않은데, 내가 교회 가서 성령법 황금률 옳다는 거 배웠고, 늘 내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면서 품고 살아가는데, 그럼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아니에요. 그게 바리새파라니까요. 바리새파는 혼으로 품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성령법을 따르려면 힘들어요. 안 돼요. 혼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혼이 성령법을 어떻게 따라요? 안 돼요. 육신의 법은 쉽게 따르는데 성령의 법은 못 따라요. 그러니까 성령을 제대로 만나야만 혼도 육신을 만나듯이 성령을 리얼하게 만나지 않으면 혼은 절대 성령법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법을 따를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성령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뭐가 다르다고요? 성령법을 따를 수 있는 힘까지 생겨요. 지혜와 힘과 사랑이 다 생겨야 돼요. 이 혼한테. 성령의 열매가 그대로 주어지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성령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법을. 그러니까 성령의 은총으로 성령법을 따르는데 힘들까요? 아니에요. 그게 하고 싶어져요, 그냥. 여러분 양심 지킬 때 보세요. 가끔씩 일반인도 성령법을 따를 때가 있어요. 욕심 덩어리로 살아오신 것 같아도 가끔씩 자기가 봐도 기특한 짓 할 때 있죠. 왜 했는지도 모르고 뿌듯한데 왜 했는지도 모르게 그냥 했어요. 기분 너무 좋아요. 계산을 갖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를 통해 일어나 버린 거 있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구나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드러나요. 확 드러나서 해버려요. 내가 그렇게 이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그런 그 육신이라면 끔찍히 하는 사람인데, 지하철에 누가 떨어져 있는 거 보고 나도 모르게 뛰어내려가서 끌어냈다. 끌어내고 나서 이제 정신 차리고 황망해하죠. 죽을 뻔했잖아. 그러니까 내 올릴 때까지 몰라요. 그런 일 많습니다. 살다 보면 일 다 끝나고 나서 깜짝 놀라요. 내가 왜 그랬을까? 다음부터는 조심하자. 다음부터는 내 목숨을 더 챙기자. 막 다짐합니다. 재밌지 않나요? 다음부터는 육신의 법을 챙기자고 다짐하는 지경까지 우리가 가끔씩 간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남이 힘들다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다 도와주고 나서 나중에 그때 그게 아니었으면, 만약에 그게 사기였으면 어쩔 뻔했나, 이제 나중에 자기 안위를 걱정, 육신법을 따질 때가 많다니까요. 이게 아주 많으면 이제 성령과 많이 소통하신 분이고, 여기 그래도 가끔은 있으실 거예요. 유교에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가끔 있지 않냐, 이거 유교에서도. 사단이 나올 때 있지 않냐. 이 사회도 보면 맨 욕심으로 굴러가는 것 같아도 정치가 가끔씩 양심적인 게 막 나와서 판을 뒤집을 때 있죠. 그게 성령이 역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뭔가 성령이 이렇게 판을 끌고 가는 것 같다. 바꾸는 것 같다. 조직에서나 개인에서나 갑자기 양심이 통해서 움직일 때, 사랑과 정의가요, 진심으로 이 사람들 마음 안에서 힘을 발휘할 때는 성령이 역사할 때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성령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야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억지로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들이 아무리 열심히 구약 성경을 다 외워서 실천하더라도 육의 지배받는 마음으로 하는 한에는 예수님이 인정을 못 해주신. 딱 한마디 하세요. 진짜로 예수님이 너희 11조 진짜 잘 지켜. 그런데 너희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랑과 정의의 마음이 빠져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황금률의 마음이라니까요. 사랑과 정의의 마음. 그게 성령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인해 거듭난 마음이 아니라면 너희는 11조를 열심히 해도 엉터리다라고 얘기하는 것. 하느님이 원하는 건 11조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과 정의의 마음으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거야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거하게 하시며, 이 얘기는요,
진짜로 여러분이 성령과 하나가 돼서 성령을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성령 안에서 성령법을 지키면 이겁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을 하면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는 얘기를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지금 사랑 얘기가 바로 나오잖아요.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사랑의 뿌리를 내려라. 황금률을 실천하라 하는 얘기를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황금률의 근본 원리예요. 황금률이 오른 이유는 그게 사랑의 진리에 부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결국 사랑입니다. 근원은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거한다 이 얘기는 뭐냐? 사랑의 진리가 내 안에 모든 내 삶의 뿌리가 돼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영에서 이 혼의 모든 작용이 터져 나온다는 뿌리가 단단히 뿌리를 내려야 되겠죠. 사랑에다가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른 성도들하고 이제 너만 그러는 게 아니라 보세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살면서 우리는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게 되면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크고 높고 깊은지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기를 지금 기도한다는 거죠. 각자가 사랑의 뿌리를 성령법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기를 하면서 그렇게 되어서 더 나아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그 심오한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인간들의 에고를 통해 이 혼을 통해 알아낼 수 있는 모든 지식을 초월합니다. 영은 왜 영이 우주를 만들었는데 모든 정보의 근원은 진리의 근원은 영이죠. 즉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모든 지식의 근원이죠. 뿌리인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지극한 충만함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 기도가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불교로 치면 구경각에 이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지에까지 나아가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한테 뭐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로 체험하면서 깨닫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목표를 어디다 둬야 돼요? 하나님의 충만함의 경지에까지 가야 합니다. 결국 뭐 하나님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경지에 도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더 세게 말하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충만함에까지 우린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인간의 모습으로 하신 하나님인 그리스도의 충만함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 말을 다 해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목표가 원대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잘못 해석해서 믿으면 끝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래. 얼마나 이게 어설프게 사도 바울을 이해하면 그런 말이 나올까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행위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경지까지 이르러야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과 같은 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고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무량한 권능을 지닌 하나님, 성부 하나님, 불교에서 말하는 법보입니다. 진리의 보물.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는 성자죠. 불교로 치면 불보입니다. 삼보 중에. 자, 하나님 그러면 무형의 진리를 나타내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은 진리의 인격적 구현자인 부처, 불보에 해당되고요. 를 통해 교회는 성도 공동체면 불교에서는 성도 공동체 집단을 불교에서는 승가라고 합니다. 승보에 해당돼요. 너무 재밌어서 제가 써놨어요.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교회 안에서 그 영광이 영원히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진리에게 기도를 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 안에서 그 영광이 이어지기를 기도하기 때문에 법보에게 기도를 하지만 불보를 통해 늘 성보 안에서 그 진리가 구현되기를 진리에게 기도하는 거죠. 그 진리가 부처님을 통해 모든 승가에서 영원히 그 구현되고 따라지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거랑 너무 이렇게 통해서 제가 한번 써봤어요. 근데 이게 또 차이는 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법보입니다. 진리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입장에 오면 하나, 진리가 그리스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이 말이 맞지는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항상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항상 예수님이 먼저 잡아주셨거든요. 그때는 법보, 불보, 승보에 딱 맞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요. 하나님을 진리로 상징해요. 진리, 성부. 예. 그리고 진리의 구현자, 성자, 그리스도, 본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성도. 이 삼위일체를 얘기해요. 하나님과 나와 내 제자, 성도들 간에 모두 하나가 되게 늘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셋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법보, 불보, 승보의 가르침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써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 와서는요, 이 법보 하면 벌써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까지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리스도의 맛은 인격적 구현 아닙니까? 실제 이 지상에 와서 구현해 주신 게더 맛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뭔가 인격적 진리의 구현자, 이런 입장에서 보는 게 제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걸 중시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를 이 땅에 구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무형의 하나님을 본받고 무형의 진리를 알수 있게 돼서 우리가 교회라는 성도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상 천국이 다른 게 아니라 사도들한테 지상 천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지상 천국이에요.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 지상 천국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국이 뭐겠습니까? 천국은 성령의 법이 구현된 나라가 천국이겠죠. 성령의 법은요, 황금률이에요. 양심법이에요. 양심법이 구현된 나라가 천국입니다. 1차적으로 천국은 우리 성령이 천국이에요. 왜? 성령에서만 온전히 구현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에서 구현됐죠. 그리고 성도들의 몸에서도 구현되죠. 그러니까 성자를 본받은 성도들의 몸 안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미 천국은 왔다라고 선포한 건 자기 영혼 육에서 구현됐기 때문에. 근데 그걸 닮은 제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이제 중요해져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으뜸으로 해서 예수님을 본받는 모임들이 등장해서 그게 교회고요. 교회 안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성령법을 따르기 때문에. 진짜 성도들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지구에 지상 천국이 구현될 거예요. 다른 말 아니에요. 양심법이 성령법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그런 나라가 들어설 거예요.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뭐죠? 교회의 확장이에요. 예, 지상 천국이라는 건요. 국가 단위로 얘기하더라도 그 국가 전체가 교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교회가 된 거예요. 즉 성도들이 나라를 세운 게 이게 지상 천국이에요, 진짜로. 그냥 나라만 세워놨다고.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는 법을 성령법으로 하겠어. 똑같아요. 바리새파들만 나옵니다. 그렇게 돼. 결국 자기 안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구원을 받아서 거듭난 영혼들이 사는 세계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모임인 교회가 천국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교회가 지상에서 살아가는 불교식으로만 도량, 그 땅도 천국이겠지만, 도성도 천국이겠지만, 그 지역도 천국이겠지만, 천국의 본질은 뭐라고요? 우리가 영혼을 통해서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 혼에서 구현될 때가 사실은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육을 통해 표현될 때거든요. 그게 땅을 통해서도 표현되고. 그러니까 천국의 핵심은 우리가 마음으로 성령의 법을 그냥 마음이 아니라 인간적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법을 따를 때그 육신이나 그 지역이 천국이 된다. 이 논리를 갖고 보시면 지금 한국 사회의 교회가 제가 뭐 너무 말을 많이 했지만 편의점보다 많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천국이어야 돼요. 그 논리대로라면 천국이어야 돼요. 근데 뭔가 아닌 것 같잖아요?
오히려 그 지금 종교계가 잘안 터져서 그렇지 미투 운동이 제일 탈탈 털수 있는 그 지역이 오히려 교회일 거라는 것도 다 알잖아요, 우리가.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죠. 성도들의 모임이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마귀의 자녀들이 교회를 차지하고 있지? 이러니까 예전에 예수님, 이제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전에 성전에 가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다니 하고 막 엎으셨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교회 가시면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예전에 며칠 전에 페북에 제가 하도 열받아서 성직자 막 그런 또 미투 관련된 자료가 올라오길래 하나님의 자녀를 아니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집을 강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해서 강도를 강간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왜 바꿔도 말이 되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무슨 강간의 왕국이냐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왜 교회가 그걸 주도하고 있느냐? 오히려 교회는요, 청정도량이어야 돼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 사회가 아무리 사바세계고 혼탁해도 그곳, 그 성도들의 모임, 불교식으로 말하면 진정한 불자들의 모임을 보면요, 진정한 승가라는 이 불자 공동체를 보면요, 보살 공동체를 보면 우리가 환희심이 나고 가까이 가고 싶고 진리의 빛이 충만한 곳으로 보여야 돼요. 교회가 그런 역할을 원래 해야 됩니다. 영적인 빛을 뿜어내는 발전소 역할을 해줘야 돼요. 진짜 할수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건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교회에서 제 강의도 좀 들으시고 제 말을 들어서가 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 말을 들어서도 안 돼요. 성령을 만나야 예수님 말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을 만나야 예수님 말이 제대로 들려요. 그 전에 성경을 보고 외우신 거는요. 육신의 법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참 오해입니다. 예, 그 얘기도 드리고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 4장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업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내가 이런 말씀 쓰실 때 뿌듯하신 거예요. 내가 감옥까지 왔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즉 감옥에 갔다는 게 뭐냐면요. 내가 육신의 법에서는 감옥 간게 최악 아닙니까? 이건 거예요. 내가 욕심을 따르지 않고 양심을 따르고 있다는 증표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주님의 사업을 하다가, 즉 양심을 따르다가 감옥에 갇혔다. 욕심이 핍박을 받았다 이겁니다. 양심 51% 이상 구현하다가 욕심이 핍박을 받은 내가 여러분께 권고합니다. 권고할 만하잖아요. 이런 거죠. 나 권고할 만하지. 나 이렇게 살고 있어. 여러분들도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 내면에서 그 외치는 양심의 소리를, 성령의 소리를 따르면서 사십시오. 이겁니다. 여러분도. 겸손과 온유를 실천하십시오. 그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은요, 그 혼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혼은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겸손. 유교에서 예절의 원리, 예절의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어 있고요. 예, 사랑의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온유하게, 부드럽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에게 배려하게 돼 있고 나를 낮추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거를요 바리새파식으로 접근하면 막 외워요. 겸손하자 써놓고 겸손, 겸손. 나꽤 겸손해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이게 바리새파식 공부법이고 성령과 하나 돼서 살아가면요 겸손이 자명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거만하게 해봐요. 찜찜해요. 겸손하게 해봐요. 자명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법을 따르는 거예요. 내 욕심은 다른 거 하고 싶은데. 내 양심이 이걸 너무 좋아해서 이걸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거예요. 부득이해서 따르는 겁니다. 이 정도 돼야 성령대로 사시는 분이에요. 겸손해야 천국 간다고 그랬지? 겸손, 겸손, 온유, 온유 막 쓰고 외우고. 이러면 흉내는 웬만큼 내요. 그 흉내 잘 내기를 경쟁하는 거예요, 바리새파들은. 나꽤 쉽게면 흉내 잘 낸다? 근데 예수님이 와서 보면 흉내 내기는 어차피 다 흉내 내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 코스프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거듭난 영혼은요, 겸손하게 돼 있고 온유하게 돼 있습니다. 인내하게 돼 있어요. 진리 안에 살아가면요, 참게 돼 있어요. 진실은 받아들이고 참아내야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게 아무리 치욕스럽더라도 내가 견뎌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재밌죠?
겸손과 온유를 실천하게 돼 있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은 인내, 진실을 수용하는 마음과 사랑, 남을 나처럼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요 이해하고 수용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자, 제가 이렇게 해석해 드린 이유가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겸손, 온유, 실천, 인내, 사랑 이렇게 외워가면서 실천하신다고 해도 바리새파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걸 하라고 했으니까 한다. 바리새파입니다. 안에서 터져나오는 겸손과 온유, 안에서 터져나오는 인내와 사랑을 실천했다. 요게 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 유교 경전 맹자에 보면 맹자에 정확히 나와요. 순임금이라는 위대한 동양의 성자는 인과 의를 따르신 게 아니고 인과 의로 말미암으셨다. 즉 인과 의가 오르니까 하고 따르신 게 아니라 인과 의가 안에서 터져나오는 걸 표현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맹자가. 요게 일반인과 이런 군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사랑이 터져나오게 하는 법 아세요? 몰라만 잘하시면 돼요. 몰라. 몰라라면 성령과 만나버리잖아요. 내 걸 자기를 부인하는 게 몰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길 가다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내 욕심이 저 도와주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내 시간도 뺏기고 내 정력도 뺏기고 내 옷에 더러운 거 묻을 것 같고 할 때 내 이름도 모른다 하고 5분만 있으면요. 마음이 딱 맑아지면요. 그때 터져나옵니다. 겸손, 온유, 인내, 사랑이 터져나요. 그 마음으로 빨리 그 자리에서 도와줘버리고 가시면 돼요. 가면서 또 이제 다시 에고가 올라옵니다. 왜 그랬을까? 다음부터는 육신법 챙기자. 막 이렇게 해도 그때마다 몰라를 자꾸 해버리면요. 자기를 부인해버리면 성령이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죽이죠. 여러분 몰라 하고요. 양심이 나를 인도하소서라고만 기도하시면요. 안에서 터져나옵니다. 체면이고 뭐고 떠나서 뭔가 확 나와요. 이게 자명하지 하는 게 확 나와요. 내가 좀 손해받고 박해, 손해를 입고 박해를 받더라도 요건 해야지 하는 게 확 나옵니다. 그거를 그대로 구현하시면 돼요. 그런데 억지로 아, 여기서 내가 희생해야 모양이 사는데 아, 바리새파인데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 사람들이 나를 계속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해 줄 텐데서 억지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거 성령에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에서 나왔지. 그럼 육신의 법에서 나왔다고요.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한 거니까. 요 차이를 엄격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 구분부터 하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셨던 거예요. 요 구분보다면 천국 못 간다. 근데 문제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요 얘기를 안 해요. 이 미묘한 차이를 요 얘기 안 합니다. 말로는 또 그럴싸하게 하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런 말하는 분들조차도 성령으로 인해 그 말을 하는지 자기가 목사라는 그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고 계신지 딱 보면은요. 달라요, 느낌이. 성령에서 나오는 분들은 진솔하고 편하고 예, 그 말이 정말 그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자명하게. 안 그런 분들은요. 보면 표정에서도 뭔가 가식이 다 읽히거든요. 저 사람 애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노력한다. 고생한다. 그래도 그대한테 신성함이 안 느껴진다. 그럼 끝인 거예요, 이게. 안 느껴지게 돼 있어요. 흉내내는 거는요, 그 맛까지는 못 살립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런 위선자들한테 또 일반인은 속아요. 왜? 자기도 욕심이 있다 보니까 같이 속아요. 왜? 자기도 그 말이 유리하거든요. 속아요. 지금 미투운동 방해한다고 막 말하는 분들 다 위선자입니다. 자기 뭔가 얻는 게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또 속아요. 왜? 나도 얻는 게 있거든요. 근데 선명하게 진짜로 진짜 양심에 충실하게 얘기해 볼까요? 정말 20년, 30년씩 죽을 그 생명의 그 최악의 삶을 생명의 그 생명을 끊을 정도로 최악의 삶을 살아온 분들 한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못 계세요. 양심의 마음이 탁 동하셔서 내가 진짜 미안하고 내가 괜히 미안하고 겸손, 온유, 인내, 사랑의 마음이 툭 터져 나옵니다. 역지사지를 계속 해주시는 게 성령과 계속 만나는 비법이에요. 몰라와 역지사지를 계속 해주시면요.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함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황금녀를 따르려는 마음, 역지사지의 마음과 몰라하고 나를 부인하는 마음이 같이 가주면 그래서 저희가 몰라와 양심, 몰라와 자명 이것만 챙기면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가 이거예요. 계속 챙기셔야만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양심을 각성하게 해줘야 돼요. 양심적이란 일을 그냥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양심이 각성돼서 그 마음으로 일을 해야만 우리는 구원받는다. 아시겠죠?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나처럼 사랑하려는 노력 속에서 양심이 터져나올 때 우리는 그 일이 깔끔하게 율법이 완성되고 그 일이 완성되는 거고, 안 그러면 율법을 지켜도 양심의 흉내밖에 안 된다. 코스프레밖에 안 된다. 그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몰라만, 성령과의 만남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몰라를 통해 성령을 만나고 역지사지를 통해서 양심이 힘을 가지고 내 안에서 그 역사하게 우리가 도와드려야 돼요. 우리가 역지사지 하려고 노력하면 양심이 더 파워풀하게 우리 안에서 터져나옵니다. 뭉클하게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일어나게 하고 사랑의 마음도 일어나게 하고 강력한 정의감도 일어나게 하고 다 이걸 일어나게 해줍니다. 자기를 부인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황금률을 따르려는 노력이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수 있다. 요거 외에는 저는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얘기를 계속 지금 이게 불교로 치면 육바라밀 잘하자 양심 잘하자는 얘기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이라는 장에서 평강의 띠를 메고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평강의 띠를 메라는 건 우리를 뭐로 묶으라고요? 평강이라는, 편안함이라는 띠로 묶고 늘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편안해지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령이 우리 모두를 하나가 되게 해주셨죠.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에고, 자기를 부인하고, 에고를 부인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해준 그거를 우리는 계속 지켜가십시오. 평강의 띠를 메라는 건늘 평안한, 늘 기쁨과 평안 속에서. 늘 기쁨과 평안 속에서 우리는 나를 잊고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모두와 하나가 됐죠. 그걸 계속 지켜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성부에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의 소망, 우리가 흔히 영생 천국의 소망이라고 하는 하나의 소망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는 성령 안에서요. 자, 에고의 소망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각자의 소망은 다양해야 맛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소망이라고 할 때는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성령의 소망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소망이 뭘까요? 하나님의 소망이. 인류를 모두 구원하는 거죠.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 거하게 하는 거죠. 예, 하나의 소망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는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양한 것 같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몸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예요. 그렇죠? 우리는 또 한명한 명이 교회입니다. 한명한 명이 성전이고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또 우리의 모임도 그대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모두 몸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이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잖아요. 그리고 성령도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의 성령이 둘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도 한 분입니다. 우리 주인님이 누구죠? 그리스도요. 주님도 한 분이시고. 왜? 자, 주님 할때 하나님도 계신데 왜 그리스도만 얘기할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니까요. 교회 입장에서 볼때 우리 성도들은요, 1차적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이 주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무형이라 보이시지 않습니다. 영이라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인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리더로 삼자 이겁니다. 우리의 리더도, 그러니까 리더는요, 리더와 그, 이 팔로워는요, 동질이어야 돼요. 그쵸? 그래야 리드를 하죠.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리더지만 무형의 존재시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우리랑 같은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가 우리의 리더입니다. 이해되시죠? 주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이며, 믿음도 하나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죠. 그리스도와의 소통, 그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한 성령에 의한 세례입니다.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우주 만유의 창조주이신 그분 하나님, 그분도 한 분이고. 지금 그리스도도 한 분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러다 보면 되게 여러 명이 나올 것 같죠. 근데 다 하나라는 거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 눈에 안 보이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또 그리스도라고 볼수 있는 측면도 있고, 그게 사도들이 취한 입장이죠. 또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왜? 진리의 화신이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보세요 이 부분, 만물 위에 계시고. 그러면 보세요, 천지에서 하늘이 땅보다 위에 있다고 해서
이 시공간에 우리 4차원 시공간 밖에 있나요? 아니죠. 이 말은요, 만물 위에 계시고라는 건 단순히 공간적으로 위가 아닙니다. 차원이 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만물이라는 건 요즘 과학자들이 말하는 4차원 시공간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4차원 시공간의 모든 존재들보다 더 위에 계시다는 거는 초월에 계신다는 거고 그건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만물과는 다른 차원의 존재이시며 왜? 만물을 낳으신 분이니까. 어떻게 만물이 만물을 낳아요? 만물보다 차원이 높으신 분이고 만물을 그런데 만물을 차원이 높으면서도 만물을 통하여 일하시고 만물 안에서 작용을 일으키세요. 이런 거를 그래서 그런 말도 씁니다. 초월이라고 안 하고 포월이란 말 써요. 포함하면서 초월한다고. 초월 그러면 단순히 만물 위에 계시다 그러면 초월이란 말이 맞고요. 만물을 통하여 일하시고까지를 아우르려면 포월이란 말도 만들었습니다. 포월. 감살포자 써가지고. 요 글자 있죠. 요. 예. 포월. 포함하면서 초월한다. 뭐 이런 표현이 더 맞죠. 그러니까 만물의 안팎에 다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안에 계시다, 밖에 계시다 말을 못해요. 만물 밖에 계시면서 동시에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럼 그게 말이 되냐? 그거는 우리가 4차원 시공간의 존재들을 가지고 이해하려니까 말이 안 되지. 더 높은 차원에서 볼 때는요, 안팎을 하나로 이렇게 굴려서 쓰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시며 만물을 통하여 일하시고 만물 안에 계십니다. 이야기 다 나왔죠? 자, 이걸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해 볼까요? 성령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 안에서 그 권능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면서 동시에 여러분을 초월해 계시면서 또 여러분한테 밖에서도 작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때요? 이런 분이 하느님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몰라 하셔야 돼요. 에고가 뭘 안다고 이해가 되네 안 되네 합니까? 몰라 하고 계시면 아 하게 돼요. 그냥 말 이전에 우리가 만나게 돼요. 성령 하느님은. 도마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성령은 천국은 그래요. 천국은 하늘 위에 천국이 하늘 위에 있다면 새가 먼저 도달할 것이다. 천국이 바닷속에 있다면 물고기가 먼저 도달할 것이다. 천국은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밖에 있다. 이런 도마복음의 이런 말씀이요. 다 통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이 정도 말 이해하시면 거의 선사의 선어록도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경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시면 진짜 목사님 이러셔야 돼요. 성령이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아니라고 해도 30방이요. 밖이라고 해도 30방이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면 네가 성령을 알았구나 하고 다 이런 멋있는 선문답이 펼쳐져야 됩니다. 사실은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끼리는 이 말을 알아야 돼요. 말로 할 수 없으니까 그 자리는. 지금 왜 박수를 치느냐? 보세요. 방금 이 순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리를 듣고만 계셨죠. 나도 남도 다 놓고. 여기서 우리 하나가 된 거예요, 방금. 이 소리 들으실 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존재했던 거예요. 스님들이 이걸 가르쳐 주십시오. 탁 쳐서 생각이 뚝 끊어지고 그거야. 여기서 대화가 통하면 아, 성령이 이런 거군요. 아니고 바뀌고 그런 게 아니라 아니니 바뀌니 하는 생각이 날아가 버린 그 상태군요. 아 이러면 진짜 아름답죠. 그럼 저 이제 어떻게 사나요? 황금률이나 지켜. 그럼 게임 끝이에요. 성령 안에 살면서 황금률 지키면요. 게임 끝나요. 그분은 이미 성도예요. 뭐 그런 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거 못 만드실 거면요. 이게 괜히 업지으시는 겁니다. 근데 또 욕심쟁이들이 업짓다가 또 좋은 일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도 잘 굴려 쓰시는 분입니다. 욕심쟁이들이 막 욕심 부리다가요 큰일을 저질러요. 그 일들을 이제 또 사도들이 투입돼가지고 잘 굴려 살려서 쓰면 또 그게 좋은 작품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도 굴려 쓰신다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악을 하라고는 안 하시는데 악한 사람들이 육신의 법으로 뭐 좀 해보려고 하다가 만들어내는 것도 잘 또 살려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저는 주장이 그겁니다. 이왕에 악을 하는 사람들 뭐 우리가 말려야 되고 말려도 안 들으면요 그냥 우리가 살렸을 연구부터 하셔야 돼. 하나님 마음이 돼가지고 저거 살려서 어떻게 좋겠을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셔야죠. 자, 하지만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예,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 따라 분량을 나눠 주신대요.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 역량에 맞게 사랑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량에 따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구현하실 수 있어요. 각자 깜냥껏 구현하자는 겁니다. 깜냥껏 하나님이 주신 역량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합시다. 이 말을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분량에 따라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도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 나온 말이죠. 그분께서 높은 보좌로 오르시어 포로들을 사로잡으시고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자, 이런 이제 말씀이 구약에 나오는데 이 말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높은 보좌로 오르시어는요, 먼저 사람으로 오셔서 또 우리 땅속까지 가셔서 고초를 당하신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라고 한 거는 그분께서 땅 아래 아주 낮은 곳, 땅끝 이러면 이게 보통 이러면요 지옥입니다. 땅속에 지옥이 있거든요. 이게 딱 우리 공간 밑에 진짜 파면 지옥이 있다는 건 아닌데 땅속이라고 표현해요. 지옥을. 천상도 꼭 하늘 위가 아닌데 우리 공간적인 저 위에 있다는 게 아닌데 하늘이라고 표현하듯이요. 땅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은 다른 차원들인데요. 자, 그런데 저 하늘 위로 다시 오르셨다라고 하는 거는 그분께서 원래 아주 제일 낮은 곳에 임하셨던 게 아니겠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좀 푸는 거예요. 약간 억지인데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뭔 말을 하고 싶을까만 아시면 돼요. 자,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뭐냐면요. 진리가 일정 시기에 인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성립돼서 발전하는 일정 시기에 그리고 타락하는 일정 어떤 시기에 진리 하나님 안에 계신 이 진리가 하나님 안에 계신 이 진리가 이거 사도 바울의 입장입니다. 하나님 안에 계신 이 진리가 일정 시점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인간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인간형이 아니라 모든 영혼의 왕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또 하나님의 화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화신이니까 천지 만물의 리더여야 돼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 모든 영혼들의 리더로서 등극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게 사도 바울이 생각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에요. 불교식 윤회론 이런 걸 집어넣어버리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그냥 딱 이렇게 본 거예요. 일정 시기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몸바쳐서 대속하신 다음에 죽음을 겪으시고 자 예수님이 3일 동안 지옥에 가셨다가 부활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사도들은. 3일간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죠. 그럼 그 3일간 뭐 하셨느냐? 지옥 저 끝까지 가셔야 돼. 왜? 천지의 리더가 되시려면 그때 저 지옥까지 가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부활의 나중에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 복음의 소식을 알리는 겁니다. 나중에 심판의 날 때 내가 진정 인자가 돼서 천지 만물의 진정한 심판자 리더가 될 것이다라는 걸 알린 거예요. 알리고 오셔서 그다음에 제자들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가르침을 편 다음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자, 꼭대기에 올라가셔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인, 천지 만물을 아우르는 최고의 리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주님. 그래서 우리 교회의 머리는요,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와주신 거예요, 지금. 사도들한테,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라서 보이시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셨다니까요, 이 우주에. 자, 이런 감격 속에서 읽어야 됩니다. 감격이 오세요? 저만 막 흥분해. 막 떨리지 않나요? 사도 바울의 이 떨림이 느껴져서 사도 바울이 흥분하신 거예요.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다른 사도들보다 자기가 더 선명히 지금 느낀 거예요. 이게 내 사역이구나라고 아신 거예요. 내 사명이구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천지 만물의 리더가 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천지에 예, 최고의 그 주제자가 될 그런 비밀스러운 계획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품고 계셨구나.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그 왕국의 제사장들, 그 왕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성도들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고
그날이 올 때까지 그걸 준비하는 거고, 그날이 와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 이 일이 이제 완성되는 거죠. 재림했을 때 천지를 다시 새하늘 새 땅을 만들면서 예수님이 온전한 주재자로 등극하는 거예요. 이게 동양 사상으로 치면요, 옥황상제가 이제 하늘나라에 정식으로 옥황상제 등극하시는 뭐 그런 스토리예요. 동양식으로 이해하자면. 동양에서 옥황상제는 태어날 때부터 옥황상제는 아닙니다. 기독교랑 다른 거는 돌을 많이 닦아서 이제 옥황상제까지 올라가신 분이에요. 근데 아무튼 우리 인간 중에 제일 리더가 옥황상제거든요. 그 우주 자연하고는 달라요. 그 우주 자연의 도랑은 달라요. 인간 중에 제일 하나님으로서 옥황상제거든요. 동양 도교에서. 이런 느낌은 좀 비슷한 느낌도 있어요. 그리스도는 인간 중에서는 제일 리더. 근데 도교랑 다른 거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애초에 하나님이 오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화신. 그런데 재밌는 건요, 도교도 나중에 그런 사상, 옥황상제가 사람이 돛 닦아서 됐다였잖아요. 나중에 원시천존 같은 존재는요, 도가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옥황상제보다 원시천존이 이제 더 높은 존재가 돼서 등장하는 그런 도교도 있습니다. 그때 원시천존은 그냥 우주의 혼원일기에서 인간이 나타나요. 비슷해요, 지금. 그런 스토리랑 좀 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신 분들 여기까지 듣다가 막 분노하지 마시고, 감히 도교에 비교하다니. 도교 재밌어요. 다만, 너무 잡스러운 게 많고, 판타지한 게 많아서 경계하면서 보셔야 되지만, 이렇게 이 성경처럼 이렇게 좀 정순한 맛은 떨어진데, 거기에도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상상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통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리고 그 상상만 한 게 아니라 도를 닦아서 진짜 도의 관점에서 쓰신 경들도 많이 있거든요. 잡스러운 것도 많은데 그런 거 보면요, 놀라운 그 진리가 또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원시천존 같은 분이 있어요. 근원에서 그냥 나온 존재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동양에서 이해할 때 좀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셔야 더 맞다. 사도들의 그 마음 이해하시려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간들의 리더가 돼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오시면서 탁 쏘는 거예요. 특별 사면부터 하고 임금 자리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인간들 죄 대탕감 탁 대신에 이제 최소한의 노력은 하라. 날 믿어라. 믿으면 쏜다. 믿으면 사면해준다. 그래서 다음에 올 때 내가 확실히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점검하겠다. 초림 때는 이제 그걸 가르쳐주고 하고 재림 때 오셔서는 딱 줄 세워서 너 천국, 너 지옥 확실히 해. 죽은 이들도 다 부활시킬 거라고 했어요. 죽은 이들 다 부활시켜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요, 여러분 이미 돌아가셨는데 죄 짓고 돌아가신 분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부활,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죄인도 부활해요. 성경의 논리상은. 다 부활해요. 예수님 앞에 서요. 지옥행을 명령받고 다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센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전 지옥은 지옥도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그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두 번째 사망이라고 나와요. 죽으려고 부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더 무섭게 죽으려고. 그러니까 일단 부활은 다 시켜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저 지옥에서 다 토해낸다고 돼 있어요. 바다에서도 사람을 토해내고 죽은 사람들을 다 토해내서 싹 부활시켜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딱 천국행, 지옥행, 심판하러 이제 오시거든요. 그 대심판자가 되면서 진정한 이 통치자도 되고 이제 천지를 지구에 이제 지상천국이 강림할 때 거기에 리더로서 오시면서 사실은 천지를 다 다스리시는 주재주가 돼요.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현상계 안에서는 최고의 하나님이 돼요.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 보고 혼자 막 흥분하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막 알려야겠다 해서 이런 글을 써서 알리고 계신 거예요.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게 지금 땅끝까지 가야 되는 이유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원래 그냥 높은 보좌로 오르셨다 이 말밖에 없는데 오르셨다고? 그러면 저 밑바닥까지 가셨던 거네. 그래서 아니 그런 말 안 했거든요 여기서.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그러면 저 땅 아래 낮은 곳까지 갔었단 말 아닌가? 좀 과하시죠 이 말은. 아닌데 말하고자 하는 게 그거라서 그래요. 내려가셨던 그분이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가장 높은 하늘 천상까지 올라가신 그분이십니다. 저
땅 밑까지 내려갔던 지옥 끝까지 가신 분이, 그러니까 보통 이때 지옥 끝까지 언제 가셨단 말이냐?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돌아가셔서 사흘 동안, 사흘간 저승에 가셨잖아요. 그때 가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아나신 뒤에는 인간들한테 도를 전하고 하늘 끝으로 올라가셨죠. 영으로 땅 끝에 내려갔다가 하늘 끝으로 올라가시어 하나님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셨다. 이제 요 말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주님이신 그분께서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예언자로, 지금 부르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이는 사도로 부르셨고, 어떤 이는 예언자로 부르셨고, 어떤 이는 전도사로, 또 어떤 이는 목사와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자 이거를요, 내 역할이 뭐든지 간에 우린 충실히만 하면 돼요. 왜? 우리는 한 몸이니까. 여러분, 한 몸이란 얘기가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각자 자기 역할에만 충실하면 돼요. 남이 하는 역할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내 깜냥에 맞게 그리스도께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그 역량이 다 다르잖아요. 그 역량에 맞게 부르신다는 건요, 각자 사명을 주신다는, 소명을 주시면 그 소명대로 우리가 하기만 하면 전체가 한 몸이고 한 성령이기 때문에, 한 성령의 작용인데 잘났다 못났다가 어디 있어요? 한 성령이란 걸 알고 한 몸이란 걸 안다면 각자 소임에, 각자의 소명에 충실하기만 하면 된다. 요 말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할 수 있게 하고자 하신 것이며, 이 봉사의 일이라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도죠. 중생구제. 예, 교화에 그 선봉에 서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고, 온전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야, 이게 내가 온전해져야 남한테 도를 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온전해지지 않았는데 도를 전한다, 전도한다고 하면 이건 망발입니다. 나한테 없는 걸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사랑을 전혀 모르는데 남한테 어떻게 사랑하라고 가르칩니까? 그래서 제일 훌륭한 전도는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 터져나오는 사랑을 남한테 펼쳐 보여주면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럼 남도 같이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열기를 나눠주는 게 전도지, 말로만 이렇게 막 떠드는 건요, 어차피 바리새파가 바리새파를 인도하는, 즉 소경의 길안내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는 건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서 봉사의 일이라는 건 사랑을 펼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가셔서 지금 사랑이 성령도 못 만났고 성령으로 인해 사랑이 충만하지도 않은데 봉사하라 그러고 사역하라 그러고 전도하라 그러면 여러분 빨리 나오셔야 돼요. 거기 더 계시면 험한 꼴 봅니다. 거기는 여러분들한테 영업을 하라고 하는 거지, 교회를 위해서 영업을 하라고 하는 거지, 전단지 뿌리라고 하는 거지, 진짜 전도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최근에 봤어요. 며칠 전에 목사님이, 아니 지금 와가지고 말이야, 아무리 막 여기 와서 평안을 얻고 행복을 찾고 원하는 걸 성취했더라도 가족 하나라도 전도를 못했다면 생산력이 떨어지는 일이, 뭘 하나 생산한 게 있습니까? 하고 딱 화내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생산력이라는 걸 들먹이시면 황당하죠.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그럼 교회 가기 힘들죠. 자꾸 가면 전도해오라고 하니까 누구 데려왔냐, 가족이라도 끌고 와라, 뭐 하느냐, 애라도 나와서 데리고 와라,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죄를 얼마나 많이 지는지 아세요? 가정이 화목하게 만들어줘야 성령의 사업인데 가정을 찢어놔요. 찢어놓고도 전혀 죄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생산이 없어. 발전이 없어. 황당하죠? 그냥 여러분 마케팅, 뭐죠? 여러분을 앵벌이로 보는 거고요. 그날 뭐 일당이 부족하다고 화내는 그 악덕업자에 불과해요. 착취자에 불과한 겁니다. 전혀 그런 모습 아닙니다. 이 성령의 사업은. 여기서 봉사의 일이라는 거를 그렇게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인간적 관점에서. 내 안에서 충만한, 내가 온전해져서 내 안에서 충만해진 사랑을 표현하는 일입니다. 남한테 전하는 일입니다. 그걸 할 수 있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각자 자기 소임을 가지고 각자 역량껏 사랑을 구현하라고 이게 다양한 직분들을 주신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에는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야 되니까 다양한 직분을 나눠줘서 그 우리로 하여금 그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확립, 올바로 세우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죠. 성도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 끝낼 수 있을까요? 지금 잠깐 한 5분만 쉬고요. 시간 좀 걸리더라도 오늘 끝내죠.